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여자의 일생입니다. 10대는 샘플 상품이었고 20대는 신상품, 제일 좋을 때였죠. 대학교 갔을 때. 30대는 인기 상품, 40대 기획 상품, 50대, 60대, 70대, 그 다음 80대는 아직 여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 25년, 30년 전에 나왔던 거니까. 80대는 무슨 상품이 됐으면 좋을까요?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맞아요. 오케이. 여성이 45세부터 55세 사이에 난소에서 나오던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딱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성들이 갱년기에 들어갑지요. 게일 시히라는 이 여자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때부터 여자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60세, 65세 됐는데 막 새로 책을 쓰고 70세, 80세 돼서 뭐 저지도 되고 안 하시던 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사회에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이런 걸 보고서 50대는 불이 비치는 플레이밍 하는 아주 멋있는 때다. 이제 이분이 뉴요커라는 매거진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그 하우스키핑이라던가 무슨 보그라던가 이런데 독자들한테 많이 앵케이트를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조사해서 만든 이 결과입니다. 50대가 되면 대개 아이들 다 이제 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뭐 고등학교 아이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여자들이 와이프로서 또 엄마로서 매일매일이 서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안 해도 되거든요. 50대에는. 그래서 이제 50대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은 막 강해지는데 이때 이제 남성들한테는 변화가 다릅니다. 이때 많은 남성들이 우울해지고 그때 병에도 걸리기 쉽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자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 아기가 여기고 이제 여자 아기가 여기인데요. 처음에는요, 한 10살 때까지는 아주 여자 남자 애들이 잘 놉니다, 같이. 그런데 이때는요, 여자애들이 남에도 막 기어올라가고 어떤 때는 남자애들이요, 소꿉장난하고 뭐 자기가 부엌에 가서 뭐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릅니다. 왜냐면 둘 다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놉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여자애들이 뭐 한 9살쯤 되면 벌써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9살, 10살부터 한 12살까지 그 사이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여성화가 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키가 우선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이랑 머리카락이랑 이제 반들반들하고 이쁘게 되고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궁둥이 나오고, 그래서 펠비스가 커지고, 그 다음 브레스트 디벨롭 되고, 그러면서 요 사이에 여자는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사춘기인데, 남성은 한 12살부터 14살 사이에 남성도 키가 먼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손자를 보시면은 물론 다 보시겠지만 아담스 애플도 나오고 이제 털도 많이 나오고 근육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남자애들은 이때부터 이제 컴피티션 많이 하고 스포츠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다 이제 남성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 35세나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여성은 이때도 자기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렇게 물론 직장이 있어서 나간다 그러지만은 가정에서 뭐 아이들 기르고 케어링하고 남편 케어하고 이러는 거 전부 다 여성들이 많이 하죠. 남성들은 이때 굉장히 컴피티션도 많고 뭐 사회에 가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45세부터 55세 사이에 여성들이 갱년기가 옵니다. 그러면
5개월에서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더 안 나옵니다. 45세 이상에서 아기 자꾸 낳느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네가 낳은 딸이 낳은 아기들을 돌봐줘라.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린 딸들이 손자 손녀 보느라고 힘든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갱년기가 딱 되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남성들은 한 45세쯤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년에 1%씩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거 아니죠.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굉장히 감정에 예민화됩니다. 보통 때는 왜 엄마들이 남자애들 한 3살쯤, 4살쯤 되면 나 나가 놀아 그러고 내보내잖아요. 그러고선 남자애들은 나가서 자치기 하고 지금은 전부 다 게임하지만은 다 나가서 놀고 여자애들은 집에서 엄마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엄마하고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누구하고 대화하는 걸 연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45세 넘어가면서 1%씩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70세가 됐다. 그러면은 만일 40세부터 70세 사이면 30년인데 보통 나오던 테스토스테론의 70%는 아직도 나옵니다. 그래서 스펌을 생산한다거나 무슨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공부한 그 게일 시힌 이 사람은 인류학자거든요. 이 여자 말은 뭐라 그러냐면은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부족들이 젊은 남자들 다 나가가지고 전쟁하느라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족을 누가 계속 대를 잇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이 다니시면서 뭐 젊은 여자들, 늙은 여자들도 45세 전의 여자들한테는 임신을 시킬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책임을 그때까지 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이때쯤에는 45세쯤 넘어가면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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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으니까 여성화가 되겠죠. 왜냐면 본래 여성 호르몬 그대로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높다가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여성화가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때 바깥에 안 계시고 집으로 좀 더 들어오시려고 그러고 여성들은 이제 국 끓여놓고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하고 정구를 치는데 여태까지 맨날 아버지가 이겼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부인이 목욕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걱정되시기 시작하고 어쨌든 이러면서 남성들에게 어떤 점에서는 우울하고 이제 걱정이 이제 많아지시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는 65세 그랬는데 아마 75세까지도 제 생각에는 이 중년기로 잡는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요 가장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60세부터 75세가 가장 행복하다 이러셨습니다. 미국에서는요 70부터 75세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합니까? 그때 사실 행복하셔야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이후로도 쭉 행복이 계속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같이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재밌었습니다. 여기서도 서로 이제 비슷해졌거든요. 65세 이상은 부부가 같이 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 놓으시고 강의도 이렇게 오시고 어디 베케이션도 많이 가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게일 시희가 볼 때는 50대 된 남성들은 이제 그전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어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있었기 때문에 근육도 강했고 뭐 기운도 많았고 굉장히 자신감도 있으셨는데요. 차차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시고
Samson reflex, 이제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자기가 이게 강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이 마스터였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씩 그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나이에 남성들이 이제 같은 침대를 잘 안 쓰려고 그러고 근데 그때 이제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도 그래요. 남자들은 누구하고 친할 때 여자들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face to face로 얘기를 하는데요. 남성분들 가만 보십시오. 친구 만들려면은 side by side로 앉아서 뭘 하십니다. 축구 구경하는 거 side by side죠. 낚시질하는 거 side by side죠. 같이 안 하죠. 데브라 타니엄이라는 링비스틱스 그 저 언어학자가 그 미국에서 4살짜리 아이들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 한 방에다는 여자애들 둘 놔두고 한 방에는 남자애들 4살짜리입니다. 둘 놔두고 이제 바깥에서 안을 딱 들여다보면서 무슨 짓을 하나 하고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여자애들은 이제 처음에 둘이 이렇게 앉아있더니 조금 있더니 한 아이가 너 옷 이쁘다 얘. 이거 우리 할머니가 사준 거야. 너도 할머니 있어. 나도 할머니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집 양쪽 집안의 모든 얘기가 다 나오고 30분 후에 얘네들 둘이 걸어 나올 때는 손잡고서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쪽 이제 4살짜리 남자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멀뚱멀뚱 둘이 앉아있더니 하나이가 이렇게 보더니 여기 카메라가 된 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갖다 이렇게 하려고 자꾸 터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도 그거 하고 20분 동안 그거 한 거예요. 그러고 둘이서 나올 때는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손잡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프렌드십을 할 때는 대개는 이벤트, 액티비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지 언어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은 언어를 통해서 수다 떨면서 되게 가까워지고 정말 베스트 프렌드. 넌 비밀이니까 너한테만 얘기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이게 수다 떠는 게 그건데요. 남성들은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3살, 4살 되면 벌써 남자애들은 나가서 경기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집에서 앉아가지고 말하는 걸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갱년기에 이제 크라이시스가 옵니다. 어느 날 남성이 아들한테 이제 테니스에서 졌고 어느 날 하루 밤에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안 되면 그때 부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별거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침대 쓰다가 다른 방 쓰다가 심하면 다른 집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게 그게 위기가 그거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게 불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때 부인들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자기 남편이 그런 말을 못할 때 부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용기를 주고 저는 제 환자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집에 가서 음식 시킬 때 뭐 코스 다 13가지 다 시키는 사람 누가 있냐. 몇 가지만 시키면 되지 않냐. 손만 잡아도 그만이고 밤에 잘 때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여성이 어떤 점에서는 남성을 갖다 이렇게 도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똑똑한 부인이 아는 경우 이제 플레임 아웃된 남성들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남성들이 지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남성들의 생활이 컴피티션, 경쟁이었습니다.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었는데 더 이상 컴피티션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기력도 떨어지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컴피티션보다는 커넥티브니스, 부인하고도 말로 해서 친해지고 자녀들하고도 같이 커넥션 하시고 옛날에는 정말 너무 사업하시고 바쁘시고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이 많으시니까 바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감정을 서로 쉐어하면서 그 중요한 것은 성관계에서도 남성이 그때까지는 항상 이 more aggressive하고 active 롤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active하게 할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receptive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남성다운 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남성은 여성다운 면도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여자들은요. 남성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가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고 서로 존중을 할수 있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만이 아니거든요. 사랑과 존중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좀더 어설티브해져야 되고 특히 섹슈얼리티에서는 남성은 그걸 받아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때 이 남성들이 그 전에 우리는 애들이 전부 다 대학교 가면은 엄마들만 빈둥지 중군으로 우울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성들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겉으로 나타내지질 않으셔서 그런 것뿐이지. 그리고 50대의 남성들은요, 아까 우리 닥터리가 아버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때 많은 50대 남성들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응어리진 게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이렇게 찾아올 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던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뭐냐면은 그때는 아버지가 도미넌트하고 나는 밑에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라도 이제 다시 조화를 시키려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50대 지나는 남성들이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지날 수 있는지. 이거는 메일 메노포즈라고도 그러고 모든 남성한테 있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서는 이게 올 수가 있고 이게 오면은 굉장히 큰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가 와서요. 이 남성들이 그때 이제 자기가 뭔가 내가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건 아닌가. 내가 남성으로서의 끝이 아닌가. 내가 이제는 가장으로서 누가 존경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심이 들고 이제 믹스드 필링이 많이 생기실 때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지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를 너무 시크릿으로 숨기지 말고 그거를 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고 뭐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정신적으로나 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가는 게 목사님한테거든요. 제가 지금 한 40년째 봉사하고 있는 가정 상담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갖다 전부 목사님한테 강의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이제 가르쳐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니래도 친구도 좋고요. 우리 같이 정신과 의사라든가 소셜 워커 테라피스트라든가 MFT 테라피스트라든가 요새 많거든요.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 게요. 이 상담을 해서 좋다는 게 많은 분들이요. 말을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런 분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한국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기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을지 떨어질지 우리 비즈니스를 동쪽으로 할지 서쪽으로 할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한국에서는 다 점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치러 간다는 걸 가만 생각을 하면은요. 점을 치러 간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점쟁이가 괜찮은가 우선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rational thinking이거든요. 그건 전두엽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information gathering. 그다음에 둘째,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자기가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뇌가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요, 이 감정뇌는 동물뇌하고 똑같습니다. 개나 돼지나 인간이나 감정뇌는 변연계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감정은요, 그냥 놔두면 울컥울컥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말을 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 전두엽에서 일하게 됐고요. 이 전전전두엽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합리적인 사고, 주의 집중, 판단, 계획, 감정의 조절 이런 거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쟁이한테 가기 위해서는 우선 또 돈도 마련해야죠. 이 파이낸셜 한 것도 마련하는 것도 이거는 전두엽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 준비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점쟁이한테 이제 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딱 들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은요, 그 다음에 아기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 점쟁이한테 한 번도 가서 컴플레인 안 합니다. 이미 자기가 얘기하면서 다 알았어요. 왜냐면 남자 아니면 여자겠지. 동쪽으로 갔건 서쪽으로 갔건 자기네 비즈니스 잘 안 돼도요, 점쟁이한테 가서 수호하는 거 없잖아요. 왜냐면 다 알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벌써 다 figure out 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카운슬링 할 때가 또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점쟁이한테 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카운슬러나 정신과 의사 보면은 미친 사람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신과 의사한테 보러 오는 것이 저는 뭐라 그러냐면 왜 저기 가야 돼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To be happy. 정신과 의사 보고 카운슬링 보는 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빠들이 모든 걸 secret으로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부인 슬슬 피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에서는 신문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 중년 부인들이 전화에다가 무슨 비밀 뭐를 이게 달아놓는데요. 남자가 바깥에 있던 딴 여자하고 누구 무슨 얘기하나. 그러지 않으면 디텍티브, 탐정을 해가지고 남자가 어떤 여자들하고 사귀는 거 아닌가. 아, 내가 좀 나이가 늙었고 주름살도 생기고 내가 자궁수술도 했으니까 네가 나가서 바람피는구나. 이렇게 자기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인간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불안해지고 걱정되면은 이 아미그달라라고 편도체가 막 활동을 되면은요, 얘가 일을 못합니다, 전두엽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걱정하기 시작하고 시크릿 갖기 시작하면은요, 아미그달라, 이게 일종의 우리 집으로 치면은요, 스모그 얼라움입니다. 불나는데 왕 울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게 나오면요, 이 전전두엽이 래셔널 띵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에 이제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 애들은 사춘기가 돼서 올라오는데, 부부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이게 이제 냉전이 되니까 이때 디보스도 많아지고 문제가 꽤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크릿이나 아니면은 프라이빗 디텍티브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남성들이 그때 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임포텐스도 꽤 있는데요. 그 이 이제 게일 씨가 말하는 거는 이 여자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디볼스 당하고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럴 때 뉴욕에 있는 그 매거진 사장이 이분을 굉장히 인카리지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결혼한 후에 이 뉴욕어 매거진 사장이 점점 이렇게 다운되는 걸 보면서 매일 메노포즈라는 걸 갖다 이분이 이제 그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와이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해결할지 그 이제 핸들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분이 한 말 뭐가 그랬냐면은 젊었을 때는 성관계는 이게 레이싱카 같아서 시작해가지고 쫙 끝나면은 딱 끝나고 그러나 이제 50대쯤 되면은 레이싱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바디 서핑. 바디 서핑은 뭡니까? 이렇게 파도가 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서로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서로를 같이 이제 인조이하는 거. 그래서 두 시간도 좋고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를 인조이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성생활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남성이요 60세쯤 되면은 아픈 분들은 거의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요, 60이 넘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때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때 이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이 저기 뉴런 신경세포에는 이 덴드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가 많이 칩니다. 그게 뭐천개 이상, 뭐 어떤 때는 몇천 개씩. 그러니까 우리 그 두뇌에는 이 뉴런이 hundred million, 뭐 조로 나가는데, 그거에 each 뉴런마다 덴드라이트가 그렇게 많은 천개 이상 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잘돼 있는 것이 우리 휴먼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뭐 그때 골프를 하신다거나, 뭐 책을 쓴다거나, 우리 닥터 연 같이 계속 소설 쓰시는 분, 이런 분들도요, 이 덴드라이트가 그렇게 많이 왕성을 해져가지고 콩나물 같이 팍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 그때 굉장히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60대 넘으셔서. 그래가지고 그때 맥시멈으로 그 프리덤이 있고, 뭐든지 할수 있고, 스프라우팅이라는 거는 콩나물 대가리같이 막 올라오는 거. 그래서 브레인이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레질리언스가 생기고요. 이제 영국에서 그 이제 조사한 것에 가장 그 좋은 그 연구 결과를 보인 것이, 그거는 길이 15세기, 14세기에 말 타고 다닐 때 만든 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길이 꼬불꽁꼬불탕하고 거기서 집 찾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택시 운전사를 하려면은요, 시험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해서 붙어도 3년마다 재시험을 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하는 그 중추가 히포캠퍼스라고 해마 조직입니다. 그저 에미그달라 옆에 있는 건데, 기억 중추에서 사이즈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슷한 나이고, 한 사람은 택시 운전수고, 한 사람은 그냥 택시 운전사 아닌 사람,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도 비슷하고 뭐 이런 분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 쭉 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택시 운전사들은 이 히포캠퍼스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두뇌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닥터 리랑 김 목사님 이제 강의 들으시고, 와, 이건 내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때 이렇게 많이 탁뭐 느끼시는 게 많으면은 그것이 뇌에 들어가 가지고 파이어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력하게 되면은 뇌 구조가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는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던가, 좋은 강연을 듣는다던가, 훌륭한 사람의 무슨 거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새로운 행동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 닥터 베일런트라는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끝나는 173명의 그 졸업생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앞으로 계속 5년마다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거다. 그거 괜찮겠느냐? 대답했을 수 있겠느냐? 그 스터디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닥터 베일런츠는 물론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그 후에 제자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일 인생에서 행복하고 가장 내가 잘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의 조건은 좋은 인연,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좋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랬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모티베이션도 있어야 되고, 뭐 에너지도 많아야 되고, 뭐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고, 뭐 이런데, 노인이 돼서는 그때가 가장 좋은 것이 플레이풀. 그 외에 노는 거 좋아하시고, 큐리아시티, 호기심 많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죠. 아까 그 닥터 저 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새 100세로 가는 사람들, 90이 넘은 사람들이 지금 인구 그 저기 팽창률 중에서 제일 많이 빨라지는 그런 그
식이라고 그러는데 백셀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우리 사는 로스앤젤레스는요, 론제비티 장수의 학문이 제일 많이 연구가 되는 장소입니다. UC Irvine, USC, UCLA 이런 데서요, 사람들 65세 젊은 사람들 계속 데려다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100세가 넘나 뭐 이런 거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사나,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은 눈과 같이 사는 사람들, 눈송이 매일매일 새롭고, 눈송이 똑같은 게 없거든요. 매일매일이 다르고 매일매일이 유니크하고 매일매일이 어제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100세까지 산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런 사람이 많으냐 하면은 백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요, 가능하면 자기 일을 그냥 오대하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조금 위험한 것 같더라도 자기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유머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 똑같은 물이 반 있어도 반이나 남았네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100살까지 사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밀스 칼리지 스터디라는 거는, 밀스 칼리지는요, 캘리포니아 주저 북쪽에 있는 여학교입니다. 여자 대학교. 거기 있는 그 포스트 메노포졸 위민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갱년기가 지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피트로 먼저 빠졌다가 그다음에 확 올라온답니다. 이분들 전체적으로 말이 여성의 50세 이상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때는 어떤 그저 듀티에서 다 벗어났고,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50세 넘어서부터는 남성도 도와줄 수 있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도와주는 거다 그랬는데, 에스트로겐이 없더라도 여성들은 그때 남성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제가 이 타임즈에서 이때는 그왜 이걸 쓰려냐면은, 요셉 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딴건다 잘합니다. 1990년이 데케이드 오브 브레인이라고 해서 그때 브레인에 대해서 많이 조사가 됐고, MRI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많이 스터디가 되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